오늘은 이 일자리 유입은 개발지대를 형성한다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제 부동산의 꽃, 그다음에 부동산의 이제 행복이라 할 수 있는 이 일자리의 증가는 어마어마한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개발지대라는 용어가 많이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개발지대가 뭔가? 자, 그냥 말 그대로 이 개발지 땅입니다. 땅. 자, 그래서 일자리가 유입이 되면은 땅이 개발이 된다. 왜 이제 대기업이 들어가거나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가면은 그 주변이 개발이 됩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개발지대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발지대 그리고 일자리 유입에 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 전에 일단 트렌드를 먼저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증가하는 토지 원정 투자입니다. 원정.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원정 투자를 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 거주자분들이 토지 원정 투자. 근데 11년 만에 최다입니다. 11년 만에. 무려 11년 만에. 자, 그래서 여기 서울 거주자 원정 투자 현황을 보시면은 자, 토지가 점점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위가 아파트는 이제 건, 토지는 이제 필지. 그래서 12,800건이나 됐어요. 자,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5,481건에서 8,627건까지 둘 다 똑같이 증가를 했는데 사실 건수만 놓고 보면은 토지의 거래량이 건수가 훨씬 더 많았다. 물론 이제 뭐 아파트보다 토지의 필지가 더 많고 다양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보통 아파트만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만 살려고 하고 아파트 어떤 거 구매해야 될지 이런 관심을 가지는데 실제로 정말 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자, 토지에도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원정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보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 토지라는 거를 관심이 없는데 왜 여기에 원정까지 가면서 11년 만에 최다가 됐을까를 알아보면은 자, 우리 뭐 알고 있는 흔하게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갭 투자가 너무 급감했습니다. 수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정책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아파트 매수세가 적어서 시세 차익이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많이 올랐다. 아파트는 언제 사야 돼요? 쌀 때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많이 비싸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요인이 작용해서 지금은 매수세가 많이 적다. 자, 그래서 이제 많으신 분들은 어떤 이제 부동산 물건을 보시냐면은 이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물건들을 많이 보고 계세요. 또 찾고 계시고.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올랐고 뭐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최소 5억 이상 있어야 돼요. 서울 재개발은.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좀 높아서 우리가 쉽게 접근은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입장벽이 높을 때 대출 규제도 조금 이제 대출 규제가 없고 조금 이제 많이 적고 그다음에 진입장벽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낮을 수 있는 토지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진짜 투자처. 그러면 이러한 원정까지 해서 이제 토지를 투자를 막 하십니다. 근데 그 서울 계신 분들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아무 땅이나 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땅을 산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런 개발지. 이 개발지에서도 개발지 주변 땅을 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개발이 되는 곳 주변 땅을 샀다라는 이제 또 이제 최근 기사가 나왔었죠. 자, 근데 이분은 어디에 투자를 하셨냐면은 이 강동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지부진 하다가 관광단지 주변을 매입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관광지가 개발합니다. 관광지. 그럼 이 주변에 이 부분을 이렇게 개발지 주변을 매입을 하셨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면은 이 주변에 매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지지부진한 사업이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개발지 주변 우리가 사실 이 개발지 안을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정말 고급 정보라든지 이제 우리가 뭔가 우리가 옛날에 LH 사태처럼 이런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시거나 그래서 이제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거는 이 개발지 주변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3기 신도시 인근 토지를 또 보유하셨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도 어떻게 보면은 개발지입니다. 왜? 개발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 토지를 또 보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은 자, 이 개발지 주변. 그래서 항상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땅이 아니라 개발지라고 하고 개발지 주변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추세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개발지 주변에 도로를 매입하셨고, 근데 뭐예요? 지분 거래가 급증했다. 지분 거래. 자, 요 부분도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지분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 지분이 뭐 우리가 뭐 쪼개기, 저 앞에도 나와 있죠. 이 쪼개기, 이 쪼개서 판다라고 해서 이제 지분을 보통 알고 계신데, 어쨌든 이 개발지 주변에 지분 거래가 급증했다는 거는 어쨌든 내가 싸게 사가지고 지분이라는 건 어쨌든 내가 뭐 10억짜리를 사야 됩니다. 필지가 10억짜리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번에 구매를 못하니까 나눠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내가 소액으로도 이런 개발지 주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지분 거래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토지는 항상 뭐 10억 있어야 산다, 20억 있어야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런 개발지 주변의 지분 거래가 소액으로도 가능한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지 주변 올 들어 10% 이상 급등. 그래서 지금 이 개발지 주변, 이 토지 시장이 지금 이 자금들이 유동성이 지금 토지로 몰려오고 있다. 이제 그 사실을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1년 토지 거래량 역대 최대. 자, 그래서 뭐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아파트에서 토지로 돈이 몰린다. 그래서 작년에 토지 거래액이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래서 30만 건을 돌파했고 이게 역대 최대예요. 지금까지 단군 이래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순수 거래 토지 거래량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2006년도입니다. 6년도부터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20년, 21년, 지금 22년도죠. 그래서 작년에 거의 최고치를 찍었다.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관심이 생겼을 때 우리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거래가 늘어나고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때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야 한다. 자, 그래서 이 개발지라는 게 왜 주변이 돈이 되는지를 또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개발이 됐어. 근데 주변이 왜 오를까?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개발지, 개발사업 대상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주변 지역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왜 가격이 오를까 봤더니 자, 첫 번째로 여기가 뭐 신도시가 들어오거나 뭐 산업단지가 들어와요. 그럼 이 주변이 신도시가 확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산업단지가 더 커질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이 주변에 상권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잠재적 입지 요건 개선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의 이제 개발 수요가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주변에 그럼 내가 한번 토지 투자를 해봐야겠다라면서 투자 목적의 토지 보유 소유도 증가를 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돈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 개발이 되는 곳에서 뭐가 일어나죠? 개발이 있으면 항상 보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 보상하는 돈들이 어디로 가요? 자, 대체 토지 매입 수요. 이걸 줄여서 대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토 수요가 또 주변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 개발지 주변에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이 주변은 우리가 이 안에 이 개발 사업 대상지 안에 들어가기란 쉽지 않다. 우리가 특별한 정보가 있는 이상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주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토지 이용 규제 좀 느슨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들과 이유들이 뭉쳐서 이 개발지 주변이 오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발지 주변을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 개발지는 과연 어떤 곳일까 봤더니 정리를 딱 해드리면은 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곳입니다. 조금 증가하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돼요. 자, 이게 조금 하면은 일자리가 조금 늘어나면 내 수익도 조금 합니다.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내 수익도 많이 클 수 있고 내가 기대했던 시세차익을 누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기본은 이겁니다. 뭐 산업단지든 뭐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럼 이제 인구 유입이 되겠죠. 인구 유입이 되면서 지역 발전을 한다. 그래서 또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지가가 상승을 한다는 논리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고 있던 자, 이런 사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기업 입주로 인한 지가 상승 사례. 대기업이 들어오면 당연히 뭐 주변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판교부터 보시면은 자, 2003년도에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자, 평당 270만 원이었던 토지가 2015년도에는 어때요? 3,490만 원까지 무려 1,250%나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삼성 평택 고덕 자, 반도체 공장 지금도 짓고 있죠. 삼성이 120조를 투자를 해서 그래서 2013년도에는
평당 71만 원이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2018년도 현재는 4,500만 원. 그래서 총 6,388%가 상승을 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요즘 많이들 보시는 용인 원산면 SK 하이닉스인데 여기도 2018년도 보시면 평당 34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어떻다? 자, 그래서 100에서 300만 원까지 무려 뭐 300%에서 1000%까지 상승을 했다. 자, 근데 여기서 시청자님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이 대기업 입주가 이 대기업이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 대기업이 앞으로 또 들어가기 쉬울까? 삼성이 지금 공장 짓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년은 더 있어야 뭐 딴 데 들어간다는 소리가 나올 거고 판교 같은 곳이 또 만들어지려면 오래 걸려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대기업이 어디 들어간다 기다리면은 그때는 놓친다. 그럼 우리는 대기업 그 차선책을 봐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이제 산업단지입니다. 대기업은 들어오기 정말 힘들고 오래 걸린다. 그럼 우리가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산업단지를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종류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산업단지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일반산업, 첨단, 농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큰 건 이름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이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그래서 대규모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일반 산업단지는 뭐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으로 조성.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국가산업단지처럼 뭐 경기권이나 좀 주요 지역에만 광역시 포함 중요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균형 발전을 위해 산발적으로 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다. 자, 그다음에 뭐 첨단 산업단지는 이제 4차 산업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공장에서 굴뚝에서 연기 나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이렇게 지식산업센터형으로 좀 깔끔하고 예쁘게 공장에서 굴뚝에서 연기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형태로 지금 이제 지어진 게 첨단 산업단지고 1% 비중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비중이 매우 적다. 자, 그리고 농공단지는 말 그대로 그냥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냥 소규모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이 국가산업단지, 규모가 가장 큰 국가산업단지가 어디에 들어올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의 개수는 1,238곳입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가 현재 47곳,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가 가장 많다고 했죠? 685곳. 그다음에 가장 적은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32곳.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산업단지가 분포가 돼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걸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어때요? 상당수에 있는 지방 산업단지 현주소는 어떻다? 허허벌판이다. 입주가 안 됐어요. 공장 산업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들어온 기업이 없어. 그럼 그 주변은 개발도 안 되고 그냥 빈 땅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한번 가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성문 국가 산업단지예요. 자, 국가 산업단지 국가가 진행하니까 또 믿을만 하네라고 들어가신 분들이 또 많았어요. 그 주변 토지 투자하신 분들도 많았고. 자, 그래서 뭐 기사만 보셔도 2002년도에 뭐라고 나왔어요? 기사에 당진 성문 단지 개발 청신호.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가지죠? 청신호니까 잘 되겠네 하면서 이런 기사로 또 투자를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뭐 토지공사 개발 2004년도에 그래서 이 시절 10년, 20년 전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 성국가산업단지, 이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쩌죠? 성문국가산업단지 이렇게 들어오고 주변이 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여기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이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자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09년도에 공급을 시작한 이후 10년 넘게 분양을 진행했지만 입주업체가 부진하고 그리고 분양률은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말 기준 33%대에 불과하다. 이 성문국가산업단지가 사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변에 뭔가 도시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이라든지 주변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산업단지도 결국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곳에 그냥 이 당진, 여기 성문 국가산업단지를 딸랑 지어놨다고 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나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변 인프라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산업단지 주변 사례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는 이제 곡성에 있는 이제 뭐 농공단지, 그다음에 여기도 뭐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자,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지방에 소규모로 들어가는 일반 산업단지나 이런 농공단지 주변을 한번 보시면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딱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산업단지 하나만 들어오고 주변은 그냥 논밭 그 날것에 그대로 원형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산업단지가 확장할 여력도 없고 주변에 뭐 도시도 없고 인프라도 없는 부분들의 주변의 산업단지는 우리가 개발지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될 수가 있다. 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전주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는 좀 다릅니다. 자, 여기는 전주 일반 산업단지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 산업단지가 지금 먼저 들어왔고요. 이 옆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전주 시가 있죠. 도시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인프라도 있고 도시생활권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교통도 편리하게 역도 있고 이런 주변은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빈 땅, 이 논밭에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확장을 또 합니다. 왜? 사람들이 살기 편하고 이제 정주 요건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확장을 한다. 그래서 도로나 철도, 도시 인프라 등 수도권과 멀고 그다음에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한 곳 그리고 높은 분양가였던 곳들은 대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어떤 산업단지에 주목을 해야 되냐. 그래서 현재 국가 공약을 통한 움직임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규모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소규모는 정말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규모가 적은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도 일자리가 많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곳에 관심을 갖자. 그리고 주변도 보셔야 돼요. 산업단지가 뭐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아까도 보셨잖아요. 국가가 진행한데 근데 뭐예요? 주변 인프라가 양호한지 교통이 괜찮은지 획기적으로 앞으로 좋아지는지 결국에 일자리는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사람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인지 주변을 한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좀 큰 그림에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세제 혜택 같은 경우도 체크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공약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따끈따끈하죠. 2022년 4월 27일에 나온 이제 균형발전 지역 공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균형발전 지역은 이제 지역을 이제 서울만 개발하고 뭐 경기권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골고루 개발하기 위해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세종이다. 왜? 세종에는 이제 세종 제2집무실이 또 들어가고 국회도 들어가고 자, 이것도 일자리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중에서 제가 포인트를 가지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대전과 세종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했다. 자,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메가시티 국가산단이 들어간다. 국가산업단지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입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세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이 있고 그다음에 이 바로 위쪽에 있어요. 바로 위쪽 이 대상지가 국가산단 위치고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산업단지가 그냥 여기 있으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개발되기도 주변이 개발되기도 쉽지 않고 더 확장되기도 어렵고 투자 수요도 몰리지 않는다. 자,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 산업단지 위치가 앞으로 교통이 좋아지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그다음에 세종 청주 고속도로를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종시 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다. 그래서 입지 자체가 자 인프라 접근성도 괜찮고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까지도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통해서 빨리 갈 수 있다. 그리고 서울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기업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우리는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1분기 토지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서울, 세종, 대전 땅값은 상승을 했다. 그리고 특히나 세종 같은 경우는 토지 거래량이 4.7%나 늘었다. 그래서 세종이 지금 현재 집값 상승률 1위다. 아파트 값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상승을 봤어요. 세종이 왜 상승했는지 아까 공약을 보시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국가산단도 들어가고 이제 국회도 들어가고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상승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토지는 3배, 3배, 3배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 근데 지금 어떻다? 개발을 발표를 했다. 그리고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은 이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 시청자님 분들께서는 이제 다양한 자금대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0억 이상은 우리가 뭐 상가 부분도 노려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5억 이상이신 분들은 특히나 서울에 내 땅 한 평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재개발, 뭐 재건축도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내가 그 위에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근데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1억 이하는 이러한 개발지 어디라고요? 주변을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셔야 된다. 개발이 되는 곳 주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7일 공약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에 명시대가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도 이제 발로 뛰는 사람만의 돈을 벌고 있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내 자산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내가 한번 움직여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시는 발전적인 시청자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조언을 바탕으로 모두 행복하게 부동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